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무, 제가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디를 갈지 모르는 곳에 이 판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주사에 걸려서 냉동으로 이제 장소를 찾아가서 이 선물을 챙겨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유리병 안에 쪽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쪽지로 담겨져 있는데, 이 쪽지로 키링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문무비 키링입니다. 이 키링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표시도 잘 보시고 총 13개를 숨길 텐데, 자, 어디로 가야 좋을지. 자, 정말 많은 문무께서 이번에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기 이제 쓰지 못한, 너무 이제 많은 부모가 축하해줘서 다 쓰지 못했는데, 쓰지 못한 부모들께도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돌려서. 자, 과연 어디를, 제일 가까운 장안평부터 제일 먼 어디 있습니까? 뉴욕까지 과연 어디가 걸릴지. 자, 저희 선물의 보물찾기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하니까 아쉬우니까. 둘, 셋. 어, 남산이! 남산! 아, 또 남산이 걸렸네. 남산이랑 나. 근데 진짜 남산이야. 근데 진짜 남산이야. 저랑 남산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봐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상세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 남산이에요, 남산! 남산이에요. 어떻게 남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보네. 나랑 한 바퀴를 돌아도 남산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 판을 또 해봤는데, 혹시 또 남산만 또 하기에는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데를 해봤는데 결국 계속 남산만 나와요. 남산에 보물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인증해주세요. 그래서 13분의 모모에게 저의 제가 담은 선물이 잘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Go! 자, 첫 번째 여기까지 와. 사실 못 살아. 지도를 좀 보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긴가? 서울시 별관? 맞아요.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 저쪽으로 볼까? 자, 여러분, 남산이 보이시죠? 여기 댓글. 이게 매달아 두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공포 특집 하는 거. 이거. 되게 나름 손이 많이 가네요.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 약간 수월한데? 서울시 남산 별관에 있는 벤치 아래에 첫 번째로 숨겼습니다. 찾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 여기 아닌가 봐, 여긴가 봐. 맞네. 벌써 숨차, 어떡해. 벌써 힘들어. 남은 계단. 나 원래 2018년도 안에 등산을 넣을까 말까도 있었는데, 이렇게 등산을 하네요. 스카우가 보입니다. 다 미분들로 찍어.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또 내려가야 돼. 나는 내려가면 행사에서 내려가. 왜 이렇게 불협이야? 왜 이렇게 불협이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밤에 시간 되시나요? 저기 친구들 축하를 받고 등산해. 두 번째 보물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자다.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목멱산 봉수대 터입니다. 세 번째. 여기 이것도 아래다가 할까요? 네. 떨어질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열쇠 고리? 아닌데? 저 자물쇠. 제 마음을 이렇게 묶어보도록.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이건 너무 잘 보인다. 제 머리카락. 네 번째. 성공.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아니야. 여기에 5번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깃발 안 갖고 오셨죠? 자. 오. 다섯 번째 보물을 숨겼습니다. 숨어였다. 야, 무섭지? 첫 번째 보물을 숨겼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곳입니다. 여섯 번째. 여기 어디 근처죠? 타임캡슐. 타임캡슐입니다. 여섯 번째 보물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거 뭐지? 타임머신. 아시죠? 갑자기 타임캡슐 하니까 타임머신 그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 타임머신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 그 11시에 시작한 거 기다리고 늦게 잤지. 카톡에서 지각은 안 했는데 끊어지진 않겠지? 끊어져서 용어들이 붙여지는 여덟 번째 보물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다 할까요? 여덟 번째 보물입니다.
아홉 번째 부분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커피 있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어, 괜찮다. 야, 그럴싸해. 진짜 보물찾기 같아.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보물찾기 같아. 이걸로 주변의 것들을 가려가지고. 그러면 감쪽 같지 않나요? 감쪽은 아니지만 몇 번째가 있죠? 아홉 번째 보물을 숨겼습니다. 어, 근데 진짜 보물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이야. 여기 얼마 안 남아서 따그랑따그랑 소리나. 지금 시간 아닌가? 1시 43분입니다. 아, 진짜. 걷고. 자, 열 번째. 이게 뭐야? 저 책들이? 열 번째. 여기 이 길은 또 뭐야? 어? 남산 생태계 경 여기 아니에요? 더 많이 놀아보면 되나? 진짜. 맞지? 여기다가 벌써 두 개 남았어? 남았지. 두 개가 벌써 남았고 지금은 두 시. 그래서 두 개가 남았고 두 개가 남았지. 12번 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됐어. 자, 15 사진 좀 찍어볼까요? 아까보다 말수가 자, 13번. 자, 마지막까지 드디어 시간이 3시 12분.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많은 모두들이 또 생일을 축하해줘서 그 마음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뭐 제가 오늘 한 게 표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많이 보물을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